여러분들 그 여름철에 장미를 본인들의 장미를 선택하실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여름철에 있습니다. 지금 정도에 이렇게 오셔서 보시면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잎이 모두 다 떨어져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녹균병이 와서 이제 다 이럴 수가 있는데요. 장미는 지금 한번 보시고 선택을 해서 내년에 구입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. 예를 들면요,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이런 친구들 보시면은 지금 잎이 아주 무성하죠? 지금 정도 시즌에서도 잎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친구들, 그런 장미들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그게 이제, 요령입니다. 그래서 봄철에 꽃을 보시고, 그리고 잎도 이제 감상을 하고 싶으시면은 그러면 지금 정도에 봄철에 꽃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, 그 다음에 판단을, 이제 입으로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습니다.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그래도 나름, 잎이 있는 편이죠. 빨간색 하이브리드 티 계열이라고 볼수 있는데, 하이브리드 티 계열은 아니구나. 위에가 이제 저 정도면 플로리본다 정도 타입이라고 볼수 있겠죠. 자, 병문러브라는 그런 그 품종입니다. 해서 지금 잎이 그래도 상당히 지금 순간에도 충만하게 있는, 그래서 그 건강하다, 튼튼하다라고 볼수 있겠죠. 또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? 지금 이제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지금 가든 프렌드라는 품종인데요. 이게 약간 포복형이라고 볼수 있겠죠. 작은 그 분홍색 꽃을 피는데 지금도 이렇게 잎이 무성하니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골라서 정원용 장미로 심어 주셔야, 그래야 농약을 하지 않아도, 지금 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장미 포장은 일부러 농약을 안 하거든요. 농약을 안한 상태에서도 잎이 안 떨어진 지금 그런 품종을 선택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이 품종은 이제 별이라는 품종으로 진짜 이제 포복형이죠. 근데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병이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피어나기도 하고, 해서 2차 개화도 굉장히 괜찮고, 지금 정도에 그 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품종으로 생각이 들어요. 해서 그냥 장미를 선택하지 마시고, 가능하면은 지금 정도에 추천을 받아서 심어 주시는 것이, 그게 그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